안녕하세요. 성실신고 확인세무 5부 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 겸용 신규 폐업사업자처럼 특수한 케이스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자라면 당해 연도 개업일부터 과세 연도 종료일까지, 폐업사업자라면 과세 연도 개업일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의 수익금액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금액 이상이면 그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사업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니 사업 연도 월수로 환산하여 성실신고 판단 기준 금액을 판단하지 않는지 질문이 많은데 연 환산하지 않고 그 자체의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자는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성원의 손익 분배 비율에 따른 수익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 성실신고 판단 사례가 실무에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해 연도 수익금액이 8억 원이 부동산 임대업의 공동사업자 AB의 손익 분배 비율이 만약에 5대 5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AB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일까요?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판단 시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수익금액을 8억 원으로 판단합니다. 이 금액은 2019년 부동산 임대업의 기준 금액 5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장에 속한 A, B 모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8억 원을 손익분배 비율인 5대 5로 나는 4억 원으로 각각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개 이상의 업종을 겸용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겸업 사업자라면 주 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익금액에서 판단을 합니다. 사식은 화면과 같고요. 이때 주 업종은 수익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합니다. 이것도 실무에서 되게 복잡한 부분이에요, 사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해도 되는지 실무에서 질문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주로 실제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비용이 거의 없는 분들이에요. 주로 신고를 하다 보면 고소득 프리랜서 분들이 많으십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6월 30일이 아닌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기장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중큰 거와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 두 달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거는 최근 개정 사항인데요. 예전에는 둘중큰 금액만을 가산세로 부과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에 소득세를 많이 냈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신고 확인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